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이랑 인터넷 같이 가죠. 자, on the www요. 우리 인터넷. 자, World Wide Web. 그러면은 웹상에서 자,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 can find 동사원형 찾을 수가 있다마는 medical 의학적인 사실들을 그리고 opinion 의견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순서 찾아보면 theory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their ability 자, medical facts 그리고 opinions 있죠. 여기 말해요. 의학적인 사실과 의견들의 availability 사용 가능성 은 can improve 조동사 동사원형 개선시킬 수가 있다. 전 세계 건강 자 땡땡 동격이죠. 자, 사람들은 아마도 바꿀 수가 있다. 그들의 attitude 태도를 자 태도인데 자바 헬스케어 그러면은 건강 돌봄에 대해서 자 when they get 그들이 얻을 때 자 lots of에서 뭐 취했 뜻이죠. 자, information 셀 수 없다고 보고 많은 정보를 in clear 분명한 자 언어라고 해도 되지만 말로써 자 through는 통해서죠. through their own research 그들의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지금 플러스 요인이에요. 맞죠? 자 하지만 정보인데 인터넷의 정보는 아마도 항상 정확하거나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예요 얘는. 자 일단 플러스 나왔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also 또한 의학자들은 아마도 주지 않을 수가 있어. 과학적인 세부사항을 말로써 어떤 말이냐면 너무나 쉬운데 이해하기에 자 그러면 뭐야 의사들이죠. 의사랑 지금 반대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빡쳐 주시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해야 된다는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가 두 번 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2번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러나 3번 요 순으로 갑니다. C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한 뭐 빈칸 내려면 낼 수 있죠. 자 과학자들은 아마도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자 scientific 형용사 과학적인 자 명사 수식 세부 사항을 자 in words 말로써 어떤 말이냐면 관계대명사 다 복수 동사요. 자 다 easy 쉬운데 to understand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죠. 부사의 형용사 수식용법이죠.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쉽지 쉬운 말로 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졸라 어려운 말만 싸지낀단 말이죠. 뭔 개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유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의 의학용어 남발 남발 자 한번 의사들의 의학용어 남발의 이유로 자 많은 사람들은 take advantage 플러스 요인이죠. 여기 advantage니까 플러스 자, 이점을 갖는데 of 인터넷의 자, source, resource 자료에 자, to find는 to 부정사 부사로 갈게요. 찾기 위하여 자, 사실들인데 그래서 대생략이죠. 자, 어떤 사실들이냐면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사실들을 자, for good medical decision 좋은 의학적인 결정을 위하여 자, 하지만 참 뒤까지 순기능이었고 순기능 외에도 이제 역기능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도 항상 순서 문제에선 접속사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information 정보인데 인터넷의 정보는 자 may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자 항상 자 be may 조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자 be 동사 뒤에는 형용사 자 accurate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helpful 또 두 번째 형용사죠. 2번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to 누구에게 전치사 자 모든 개인들에게 자 그래서 한계점을 나오고 있죠. 자 there may even be 또 2번 삽입절이고요. may be에요. 아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dishonest 형용사 1번 자면은 정직하지 않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false 가짜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about health books 건강책에 대하여 혹은 products 제품에 대하여 to increase는 증가시키기 위해서죠. 부사의 목적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찌라시죠. 자, so도 빈칸 자, 빈칸은 여러 개 나왔어요. 지금 접속사 문제로 낼 수 있는 애들
자, 그래서 it may not be realistic, it 가주어. 그것은 아마도 may 또 동사원이요. be 되는데, 자, realistic 하지 않게 돼요. 현실적이지 않아. 자, to 진주어겠죠. 자, expect 기대하는데 진정한 해결책. 자, 해결책을 to는 어디에라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어디에? 자, 전치사 뒤에 difficult health problems에 명사 나왔죠. 자, from 뭐로부터? 자, from a computer, 컴퓨터로부터 한계점이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제도 쉽죠. 그다음 주관식 문제 아까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왔을 때 자, there 있죠, 여기. 그래서 there이 말하는 게뭐 요거 애들이었죠, 그죠? 여기.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대열은 자, many medical facts의 S 그리고 opinions의 S 얘들이 대열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에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주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의학 정보의 장단점.